지난 2023년 4월 5일 선문대학교 국기계양대 앞에서 2023년 선문대학교 벚꽃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선문대학교 제37대 총학생회 위드가 주관한 가운데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벚꽃나무존, 돗자리존, 푸드트럭존과 취식존별로 구역을 나누어 학생들이 더욱 편하게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벚꽃나무존에서는 길목을 따라 핀 벚꽃나무 위에 LED 전구를 설치해 포토존을 운영하였습니다. 벚꽃 길목에서 자연스러운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을 운영해 학생들이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장을 마련했습니다. 네, 봄에 이렇게 예쁜 캠퍼스에 벚꽃이 아름답게 펴있는 걸 즐길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맛있는 게 있어서 더 좋네요. 아, 근데 진짜 날씨가 오늘 너무 좋아서 정말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선문대학교 담당자분들께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필름 카메라 찍고 있어요. 저희가 농담 삼아서 벚꽃의 꽃말을 중간고사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번 개화 시기가 120년 만에 앞당겨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우들이 이제 시험 기간을 구애받지 않고 꽃놀이를 즐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번 행사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난 학기에는 코로나 때문인지 모르겠어도 저희 학교 벚꽃이 되게 예쁜데 학생들이 많이 즐기는 모습을 보질 못했어요. 네, 이번 학기엔 저희가 이렇게 행사를 개최해서 그런지 학생들이 많이 즐기는 모습을 봐서 너무 기쁘고 저희 총학생회가 여러분들에게 추억을 한 가지 선물해 준 것 같아서 너무 기쁩니다. 네, 신학기라면 신학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번 학기 이렇게 만개한 벚꽃처럼 여러분들의 학교 생활도 만개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와! 이상 SUBS 장선아였습니다.